네, 반갑습니다. 워낙 질문을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사전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기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뜨뜨미지근한 뭐 전반적인 이야기보다 정말 만성 맞춤 시간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피곤해 하시거든요. 표현은 안 하셔도. 그리고 지금 거의 소진 상태 손님들이 그런 걸 제가 비록 조단에서 지금 떠난 지 3년 됐지만 지금 여전히 단톡방에서 그쭉다 보고 있어요. 그 단톡방이 또 어떤 방들은 너무 안쓰러워. 24시간 운영이 돼. 특히 생활지도부 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쓰럽게 짝이 없습니다. 생활기록부 방. 이 방들은 정말 이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긴한 치도에 그 오차가 허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엑기스로 선생님들 그 이제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명함을 여기 지금 요거는 파워포인트가 아니에요. 요건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입니다. 카페. 거기 선생님들 명함 드린 거에 보면 KET21 이렇게 끝난 그게 주소가 있죠? 예, 거기가 바로 그 카페고, 카페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카페를 칠판으로 이용했어요. 네이버 카페를. 그냥 이거 가지고 수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실은 학교에 있을 때는 저는 이거 페이스북 라이브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수업이 그냥 찍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징계를 받아서 학교를 못 나오는 애가 있다. 혹은 뭐 지금처럼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학교를 못 나온다. 전혀 선생님들이 신경 쓸거 없어. 그냥 수업하면 걔는 집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쉽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오늘도 이 게시판을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못 드렸으니까 이렇게 내려갔죠 또? 네. 돌봄 치고 싶 저 선풍기 쓰는구나. 페이스북 여기 지금 상황에서 페이스북 라이브가 저는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털어놓는 거야. 그럼 학교 안 나오는 애들 수업도 전 만약에 한다면 제가 볼땐 그래요. 학력 미달된 애들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래 나와. 몇 명이라도 꼭 거리끼리 뛰어들고 걔네들 수업하고 애들은 집에서 공부하고 그런 식이 애들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런 대안도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올려놓은 동영상은 6천 개가 넘는데 조회수가 딸랑 200만밖에 안 돼. 어떻게 보면 결혼식 축가 부른 영상 막 조회수 200만, 300만 나오더라고요. 신부가 웨딩드레스 춤추면 조회수 300 나오는데 나는 꼴랑 200만밖에 안 돼. 왜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진지해서 그래. 진지한 애들 안 봐. 그다음에 아이들의 낯선 행동. 오늘 실은 제가 이 책을 진작에 냈어야 되는데 게으름을 펴서 이 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낯선 행동 예방과 대응법이란 책은 어쨌든 1년 이내로 제가 책을 낼까 합니다. 카톡 아이디가 ICTSONG. 그러니까 선생님들 모든 단톡방이 다 있어요. 국영수는 물론이고 미술 음악방까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사람이 느슨해요. 그래서 뭘저 제한이 없어. 그냥 선생님이면 다 돼. 기간제 선생님이든 강사든 다 오토 오셔라. 그냥 눈팅만 해도 영어과 같으면 방이 총 3,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선생님들 책 선물로 드리려고 상품 퀴즈 내서 상품 드리려고 제가 선생님 책 갖고 왔어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든가 가장 오래된 책인데 가장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어요. 이게 원래는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책이 덜 팔릴 것 같아서 이름만 바꿨어요.
쪽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도 고르세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송쌤이 알고 퇴임할 때 신경 교감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천호 중에서. 그때 제가 퇴임하면서 퇴임 기념으로 만든 그 생활지도 이야기 가슴 아팠던 사람이다. 교사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낯선 행동 솔루션 보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나온 책 학급 경영. 근데 학급 경영 끝이 원래 저는 이걸 이렇게 제목을 날로 먹는 학급 경영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었어요. 실제로 담임하면서 너무 지치면 안 돼.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에서. 그런데 출판사에서 걱정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보실 텐데 날로 먹는다 그러면 혹시 욕먹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좀 거창해졌습니다. 아웃로프를 아우르는 그 새빨간 거짓말에 날로 먹는 학급 경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상담 119 요거지 내일 모레 내일 아마 인터넷을 뜰 것 같아요. 요즘 학부모님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부모님은 잘만 이렇게 하면 최고의 서포터가 돼. 또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동년배의 경우 평생 저는 지금도 저에게 매일 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를 보내주는 그런 학부모가 계세요. 친구가 됐어요. 그런 이야기들 여기 조만 나올 겁니다. 책 고르셨죠? 자, 근데 낯선 행동이다 이런 말. 낯선 행동이란 말이 좀 괜찮나요? 제가 이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에서 말했지만 원인을 알기 전에는 나무라지 말자. 그런데 원인을 알고 나면 나무랄 수가 없더라. 다 그때 애들 다 무슨 사연이 있어. 천호 중에 마지막에 담임한테 CX 그런 녀석이 나왔어요. 첫날 아 CX 담임 잘못 만났네. 그러면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담임 바꿔달라고. 근데 나중에 그 아이 데리고 제가 놀아주는 동아리를 했거든요. 그 아이 집 사정 얘기 들어보니까 말도 못한 불안 지르고 사는 게 다인데. 그래서 낯설다라고 표현하자. 애들이 문제 행동이라고 그러면 애들이 너무 억울해. 그래서 그런 말을 쓰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까지만 해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용됐다. 무엇이다? 체벌이 허용됐다. 동시에 답해서 초성 퀴즈도 다 상품을 못 드리겠네. 그러니까 불과 10년, 11년 전까지만 해도 체벌이 허용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이 새끼야 한마디면 되는 거야. 훈육이 끝이야. 근데 그때 그 박 교육감 들어서면서 체벌 금지해버리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거죠. 자, 두 아이가 계속 다툼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도 계속 다툼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가가서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 제가 링크 이따가 끝나면 장 선생님께서 이 링크 요걸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저는 이렇게 애들이 그냥 종이 근데 이상하지? 서로 띄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 붙어 다니면서 싸워? 또 ADHD 애들은 또 ADHD끼리 싸워. 근데 제가 방법 중에 하나가 회복적 서클이라는 건데 연습 받으셨나요? 회복적 서클? 네, 회복적 서클은 저는 너무 반사놀이라고 불러요. 저는 두 아이 갖다 놓고 얘가 뭐라고 얘기해. 아, 너 그랬어? 얘가 이랬다니까 너는 그때 어땠어? 너는 그랬니? 근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생기냐? 결국 오해에서 생기잖아요. 어딘가 오해가 있다고. 그 꼬였어.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 그럼 이제 릴레이만 해주는 거야, 당연히. 근데 사실은 정말 기가 여기 때 제가 수업 중에 이렇게 다툰 거. 뭐 근데 깨지진 않았어. 그냥 근데 애들이 시식되고 큰 싸움으로 벌어질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얘들아 잠깐만 얘, 이 두 아이 얘기를 좀 들어보자. 뭐가 좀 억울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 너 그랬어? 아 너 그랬니? 아 그랬구나. 그냥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어? 그랬구나. 그걸 한 5분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다 배심원 같은 거야. 에이 아무개가 잘못했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해서 나가서 저 둘이서 세수도 좀 하고 가서 화해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왔나. 만약에 화해 안 되면 선생님은 학교폭력 그쪽으로 신고하겠다. 그러고 나가서 가서 조용히 해결돼. 안산놀이. 이것은 치명 단점이 하나 있어. 뭐가 많이 들어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어떤 때는 얘네들이 서로 꼬임에 저는 생활지도부장 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꼬인 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꼬인 거예요. 아, 그 엄마들도 꼬였어. 그래서 엄마들을 회복적 서플로 하는데 아침에 11시까지 학교에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녁 6시까지 7시간 했어요. 물론 옆에서 막걸리 마시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보시고 회복적 서플은 오해가 이루어진 부분까지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2번, 몸이 너무 약해서 조태가 많고 다소 예민한 편이어서 지도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네. 조태가 많고. 그냥 저는 이런 경우는 그냥 따뜻한 밥이나 애가 좋아하는 밥이나 같이 먹고 그냥 굳이 뭐 이렇게 얘기, 이걸 좀 밥 먹자 상담이라. 개콘에 기억하시죠? 밥먹자. 근데 밥먹자 상담의 포인트는 말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밥 한 끼 사주고 뿌리를 뽑으려고 해. 바로 그 자리에서 보면 답을 찾으려고 해. 그러면 애가 질려버려. 진득히 밥이나 사줘. 그러면 나중에는요 본인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입을 주고 얘기 다 불어. 집안 사정 얘기 다 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3번, 끝나기 전 5분 전에 핸드폰에서 울리는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은 이, 여기 링크가 걸려있는데 규칙을 잘 핸드폰 사용 규칙 있죠? 한번 걸리면 이런 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는 그런 방법도 썼어요. 안 내려고 자꾸 그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약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성실하게 휴대폰 내는 애한테 체크하게 해가지고 생활기록에 매달 적어줬어요. 생활기록, 그 휴대폰을 규칙에 따라서 꼬박꼬박 제출하는 준법성을 보임.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 중간 기말고사 끝나면 가정통신문 쫑알쫑알 써야 되잖아. 저는 가정통신문을 생활기록부 4번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걸 일부러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 좀 여기 애들 입시에 좀 관심이 있는 애들 있죠? 서로 비교합니다. 어? 뭐야? 넌 왜 많아? 어? 휴대폰 얘기 넌 뭐였더라? 애가 체크했잖아. 안 된다고. 그렇게 살살. 우리는 애들하고 심리전이거든. 말하자면. 그리고 지각하는 것도 거기다가 3월에 저 아침 조회 시간에 등교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하였음. 한 70% 이상 나온 애들 그렇게 해서 살살. 무기력하다 얘기하고 싶어요. 무기력한 거는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슬퍼서 무기력한 것이 있는데 또 하나는 애들이 요즘 애들이 아까 제가 제 유튜브가 6,000개인데 조회수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진지해서 그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무슨 수업? 진지충 수업이에요. 제가 하반 애들한테 그랬어요. 저희 학교 1500년 축구부가 있거든요. 축구부 애들이 선생님 그거 아세요? 제 축구부에 가르치면서 제 영어 시간에만 눈 깨어 있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다 잔대는 거야. 아, 이게 자는 게 졸려서 자는 게 아니었고. 아, 그럼요. 학교 와서 아침에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요. 이제 선생님들 아이들의 그 적나라한 그 대답을 받아들여 주세요. 무기력해서 자는 거 아니에요. 서글프지만. 그리고 내가 없어. 학교에 나올 기운이 있는데 무기력하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내가 단택되었구나. 그래, 내비둬.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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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같이 불러보실까요? 자, 시작.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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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도.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치매의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꾸 갈구어. 그럴 때 한마디 하고 싶으나? 논리가 통해 안 통해? 논리가 통하면 치매가 아니죠. 그럴 때 그냥 이 노래 부르고 참습니다. 밥 먹으면서 내비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슬퍼서 참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고도 우울. 정말 손 하나 깎아. 바로 이 그림 사진의 주인공이 그런 애였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이렇게 돌리지도 않아요. 45분 동안 어떻게 사람이 이러고 있냐.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담임한테 가서 선생님 아무 일이 없던데요. 이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 수인여진 그 말 텐데. 그때 그 선생님 교무실에서 아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말 한마디 밖에 안 해서. 이거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우리들은 알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 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연습장을 펼쳐놨는데 만화가 기가 막혀요. 제가 선심 쓰듯이 F형 장작 주면서 몇 장 주면서 너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만화로 그려볼래? 그 다음날을 그려왔어. 그리고 이거를 화이트를 지우고 밑줄 그어서 애들 나눠줬더니 아 이게 웬일이야. 그날 처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애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와. 그래서 얘는 저희 그 다른 반에서 다 해줬죠. 절제 이 아이는 스타였대. 그 학년 전체의 스타다. 그리고 세상에 그때 제가 아 그림으로 학습하는 애들이 있구나. 이러면 시각 학습자가 있구나. 얘 때문에 발견했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다 해봐라. 그랬더니 뒷면에 보시면 추천서가 나와 있죠. 이 아이의 실제 이게 5점짜리 수행인데 그 당시에 얘가 이 남녀평등이 주제인 단원에서 남자도 이제 육아하고 가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낸 거예요. 이 녀석이 저한테 선생님 저 미대 가고 싶은데 추천서 좀 써주세요. 아, 미술 선생님이 써줘야지. 근데 미술 선생님은 자기 칭찬 한 번도 안 했대.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다 당하다고 막 뭐 그때 홍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고 제 인생의 가장 또 제 작품이 애들이 재밌으면 하는 거야. 자, 여기 이건 내가 평생 유일무이한 작품인데요. 여기 이 익스팅크션 멸종이라는 영어 단어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서수령이 일부러 익스팅크션을 낸 거에는 제가 바보 빼놓고 다 맞췄다는 거? 교실에 붙여놨으니까 애들이 들어오면 안녕히 계신가 하고 찾아봤어. EXTINCTIY 이렇게 지금 무기력하다는 질문을 했는데 애들이 그 아이가 왜 그 그림 사전에 그린 애가 왜 수업을 참여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 선생님 수업에서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 이유 이렇게 보시면 이 시각 그 다음에 그 PLAT라고 임용고시 볼 때 영어 교사들이 보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학생들은 유별나게 시각학습자다.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해 보세요. 애들 신발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들이 이제 무기력한 아이들 때문에 힘든가 하면 반대로 어떤 애들 ADHD 때문에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다 홍역을 안 해요. 근데 ADHD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역사가 나왔는데 얘하고 얘하고가 초등학교에서 유명한 ADHD입니다. 제 앞자리에 앉은 선생님이 걔네들은 위클래스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 내내 45분 내내 수업을 반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천호중 오컬의 드러머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 무기력하거나 나대는 애들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게 ADHD들의 가장 큰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왜냐? 친구들이 안 놀아줘서.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가 그럼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주말에 악기점 찾아가지고 드럼체를 얘를 사줬어요. 너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영어 노래 문법성을 많이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네가 반주 넣어달라. 그래서 지금 얘가 반주를 하고 있는 장면. 보컬 수동태 찬가 연주입니다. 레디 액션. 박자 잘 맞추죠? 네. 보컬 수동태 찬가 연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어 문법성을 60개 정도를 만들어낸 근데 왜 만들어내냐? 선생님들은 제가 창의적이어서 그렇대. 에디슨의 한 말, 천재란 99%의 땀과 1%의 영양. 얘네들하고 살아남으려니까. 아니면 내가 휘둘릴 것 같았습니다. 얘네들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내가 개발할 수밖에 없다. 레디! 신났죠? 신났어. 액션! 이제 하다 했다 능동태가 뭐냐? 하다 했다. 돼지밭이다는 뭐야? 되다 지다 받다 히다 당하다. 애들이 지금 이게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 막 올려보는 게 그러면 조회수가 천호 중 애들이 200, 뭐지? 뭐, 근데 500명? 근데 하룻밤에 조회수가 1200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애들이 보고서 재밌다고 다른 학교 애들한테 보는 거야. 그 얘네들이 졸지에 뭐가 돼? 스타가 되는 거예요.
ADHD 애들 보내는 거 간단해요. 그 아이가 잘하는 거 딱 캐치만 하면 그럼 영어 시간이 기다리시는 거지. 그래서 마마 이제 ADHD 애들에게 휘둘리지 말자. 오히려 저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자? 무엇을 허와 없어서? 네? 저게 공부야. 뭐 같아요? 그게 뭐. 아니, 그 애들이 저기 저 앉은 맞은편에 앉은 축구부입니다. 축구부인데도 걔도 흥이 많은 애야. 근데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제가 그 모자이크 처리 프로그램을 모르는데 그래서 안경 쓰이신 거예요. 다 파티 전문점 가면 2,500원이에요.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마 저들에게 무엇을 허하옵소서. 지랄을 허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번 연기하는 거예요. 마마 시작.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머지않아 반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근데 사실은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이 두세 명의 ADHD 애들 때문에 홍역을 하잖아요. 애들 찾는 법, 그 아이의 강점을 찾아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동대문 창신동 가면 전국에서 가장 큰 완구 도매상 골목 있어요. 거기 빵빠레라는 이 파티 전문점 가시면 거기서 다 산 거예요. 거기 가서 이런 거 어떠세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권사안 랭킹 1위가 웃기는 사안인데요. 애들이 자는 걸 선생님들이 건드려서 깨우다가 애가 깨면서 뭐라 그래? CX. 이게 교권사안 랭킹 1위라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해 못하는 게 애들이 푹 자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 몰라요. 그 모르니까 그 누가 건드리면 에이씨. 그런데 보니까 거기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교권이야. 그래서 제가 애들 깨울 때는 이렇게 무기를 쓰라. 뽀로로. 애들 이거를 깨우잖아요. 눈뜨기 전에 웃더라고. 오, 그래서 아 시원하다. 그래서 얘가 알고 보니까 별명이 대단한 별명을 갖고 있더라. 아세요? 뽀통요. 어떤 사람은 뽀느님이라고. 뽀느님이래요. 근데 진짜 슬퍼서 조용히 있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아까 노래 가르쳐 드렸죠? 뭐 해야 돼? 내비도 내비도. 아, 좀 애들 공부 안 할 권리도 됩니다. 그냥 좀 내비도. 그 제가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우리 반 대의원 했을 때 간부였던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1년 내내 자. 아침에 와서 주무시기 시작해서 집에 갈 때가 그래서 내가 저하고 친한 관계니까 애한테 별명을 SM으로 붙여줬어요. 슬리핑 머신이라고. 근데 나중에 28살 때 동창회 돼서 걔가 다 왔어요. 야, 너 고1 때 왜 이렇게 자느냐? 걔 아버님이 그때 백화점 사장이었어요. 근데 부도가 났어. 그러니까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와서 집안에 있으니까 애가 견디지 못해. 그래서 밤새 음악 듣다. 음악 듣고 위로를 받고 학교에 와서 뭐해? 자야지. 내가 잔혹하는 일을 했구나. 친구가 잘 때. 이런 이야기도 전 애들한테 해줍니다. 애들 자는 거 다 사연 있다.
내게로 돌아. 잘 권리가 있자. 그래서 이름을 지어, 노래를 지었어요.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무엇을 읽는데? 시간표. 시간표가 지금. 서글픔을 잊는 데는 잠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뭐가 돼? 가시가 돼. 제가 작가 맞죠? 네. 이 정도면 그 까칠함 속에 아이들의 슬픔이 있더라고요. 천우 중에서 그 시발 택시 있잖아요.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시발했던 시발 택시. 걔는 교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 에이씨. 그래서 오늘도 뭐 때문에 화가 났어. 다른 반은 그 사생대회 어린이 대공원으로 가서 한 번만 타면 되는데, 우리 반은 올림픽 공원이어서 갈아타야 된다. 그렇다고 담임을 상류하다 하면서 했어. 근데 그런 애들이 뭐야, 바로. 슬픔이 뭐가 된 거야? 가시 된 거야. 왜냐? 애가 제가 놀아주니까 산에 가서 노는데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첩에서 여자 증등록증을 꺼내더라고. 누구니? 지 엄마래. 엄마 걸 네가 왜 그렇게 떠나? 우리 엄마 두 살 때 나갔대지. 이거 갖고 다녀야 엄마 얼굴을 보면 알 거 아니냐. 그 밥은 어떻게 먹냐. 작년 10월까지는 할머니가 해주셨어. 10월까지는 또 뭐 웬 10월까지냐. 급성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지랄이 모여서 슬픔이 가시가 된 거다. 펜터지가 있느냐? 너 먹고 닦겠어. 2학년 문과에서 2등 하냐? 문과 2등? 계속 4시간은 나를 무시하는지 펜터지 소설을 읽어. 기분 더럽게 안 좋죠? 안 좋아. 근데 2학기쯤에 어느 날 추석구에 상고 연필로 써있는 엄마 돌아가셨다는데, 당뇨 때 또 갔지. 무슨 일로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말기 암이었어요. 3기 암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머니 모시고 상호 모시고 왔는데 얼굴이 달덩이처럼 헌해졌어.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애들이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힌 만큼 한가하지 않아. 저 새끼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수행평가를 하고, 참 그 전에 안 했거든. 그래서 3절. 펜터지나 읽느냐고 속할지마. 무엇을 읽는 데는? 서글픔을 읽는 데는. 그 다음에 애들 또 멍 때리잖아. 그러니까 멍 때림을 허용하라고. 이런 수업 하실 때 애들한테 이게 그 잠자는 애들 좀 무기력하다고 좀 따시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강명중에 가서 애들 나는 여기 두 명의 강주가 있어요. 하나 둘 셋의 강주가 있습니다. 목소리 크게 마이크 대포 기말고사 끝나고 그냥 CGV를 하더라도 이런 CGV를 하자. 영화를 보탤 때 이런 거 보여주고 니네들한테 해라. 그러면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되고 동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아, 제가 자는 데에도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거 나오세요. 아니요, 저 싫어요. 우리 집에 나온 거. 빨리. 자, 렌디 액션 해주세요. 중학교 3학년. 중3만 해도 벌써 공감하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말 기말고사 끝나고 이런 노래 제가 인성 제가 부장님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노래들 제가 한 16곡 만들어놨어요. 학교 폭력 예방송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옮기면 나는 뭐 쓰레기차 2절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 통 이런 노래들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주말에 좀 의미 있게 좀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학교 폭력이 예방되려면 그건 밑에서 그런 시 뒷담하는 놈은 전부 뭐야 쓰레기처럼 뒷담 듣고 화내면 바보다 바보 쓰레기 통이다 그런 기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도 받고 있지만 자행동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면 죽고 싶다고. 초보 중에도 페이스북에 자살가 이렇게 말을 올린 애가 하나 있었어요. 들짝 놀라서 바로 사례회의 했죠. 상담 선생님, 담임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때 이 자살을 그 꿈꾸게 될 때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그럼 아무리 우울해도 본인에 대한 적절한 사랑이 있으면 극단적인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제가 보니까 얘가 얘가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요. 밤새 만화 그려. 그리고 6교시 들은 날 6교시에 와서 이 클래스에 있다가 종래 엉덩이만 찍고 가. 7교시 들은 날 7교시 엉덩이 찍고 가. 그래도 출석으로 임명해야 된다. 왜? 여기서 그 끈이 놓여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살사고가 한번 일어나죠? 학교가 멘붕이 옵니다. 왜? 모방 자살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저는 이 녀석이 올려놓으면 페이스북에다 글이 몰려면 전부 내려받아서 요즘 그 휴대폰 앱으로 영상 만드는 거 있잖아요. 다 그거 만들어서 또 올려줘요. 이야, 아무개가 애니메이션 중학교 다녔으면 정교 몇 등 했겠냐?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끝까지 격려해서 졸업하고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중3 때 졸업하는 날 안 나왔으면 졸업 못했어. 네, 그렇게. 그다 어렵게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 잘 살더만은 화장도 남겨있는데 수업시간에 딴짓하는 아이 그냥 좀 내버려 두자 쉴 시간을 허하자 왜? 우리가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몇 위? 1위죠 이게 사실 우리는 교사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1위인 나라야. 그러니까 우울이 1위인 나라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을 허해야 된다. 7번 수학 수업 시간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얘도 그냥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 슬픔이 있어요. 뭐가 슬픈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그냥 밥이나 먹자. 그리고 이 벌어질 때까지, 애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렇다고 뭐 100번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제일 많이 먹인 애가 5번 먹여봤어요. 밥. 5번 먹이면 뭐 슬픈 스토리들. 수업 도중에 휘파람을 불어라 노래를 부릅니다. 얘가 봐. 조금 아까 이거 했던 애 있죠. 딸그락딸그락. 이게,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 글자. 네? 누가 말씀하셨는데? 세 글자. 팽으로 시작합니다.
팬비트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고르세요. 제가 방역수칙 때문에 여기다 놔둘 테니까 워킹스루 골라서 가세요. 우리 마주치면 안 돼. 자, 골라서 가져가세요. 박수 주세요. 네. K-방역이나 워킹스루. 네. 제가 그 휘파람과 노래를 허물거린다. 그러면 바로 음악 끄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교사는 잔머리가 잘하더라. 얘들아, 어, 앞으로 이제 짜투리 시간에 노래 틀어준다. 응, 니들 그 음악 신청해. 그래서 걔한테 모아주고, 너 이거 가지고, 너 유튜브 할 줄 알아? 재생목록 만들어 미래 방법. 그 걔네들이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그냥 또 그 반의 스타가 되는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15, 16살이잖아요. 잘 부술러야죠. 아까 그 아이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이요. 누가 보면 지랄이요, 누가 보면 재능이랑 팬비트 교황님 기억나세요? 얘들 얘가 자꾸 박자를 놓치니까 가르쳐주고 있죠? 9번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기분이 좋아도 사랑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네, 재밌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낯선 행동을 할 때 단계적인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생까맣게 못 본 척하는 그거를 가장 중요한 리더십인데요. 예, 플랜드 이그머 의도적 무시. 아가 제가 어느 또 모든 활동 이런 모든 활동 참 못하죠. 모든 활동 시켜놓으면 어느의 두 아이는 안 할 거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참 우울하면 가서 싸우고 싶어. 안 하고 또 있지. 찌르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걔네들의 화에 낚이는 거예요. 진짓 모른 척 하는 것이 리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청소 하는 날 청소 분담 시켜주고 청소해라 그랬더니 한 놈이 이러면서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거기에 왜 관심이 있어?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지나가는데 야, 아무개 새끼 지나간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바빠서 못 들었어. 생각이 많아서. 괜히 쫓아가다가 접질린 선생님들 한둘이 있냐고. 여기 쭉쭉. 이제 책 한 권을 번역하려고 다 해놓은 건데, 그쪽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갈피갈피. 잘 보시면. 그럼 10번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무리가 형성되는데 무리간 단절이 점점 심화된다고 느낄 때 당연하죠. 아마 또 여학생이 남자애들은 주먹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여학생들이 주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기 이 여기 링크 한 데 가시면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 그 책을 제가 소개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남자 선생님들은 특히 소녀들의 심리학을 꼭 읽어보세요. 남자 선생님들은 소녀들이 제가 이 책이 200쪽에 300쪽인가 되거든요. 이따가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 아, 여자들의 심리는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 한 3, 4개월 지나니까 뚝뚝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만 하면
여자애들한테 착하다는 칭찬하지 말자. 왜? 착하다, 순하다, 얌전하다 이거는 걔한테나 해야 돼. 꿀꺽을. 걔한테나 해야 될 얘기를 사람한테 해서 애들이 자기 표현이 서툴다. 소녀들이. 공감하세요? 여자애들이 자기 표현이 서툴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애들이 자기 표현 하는 걸 권장해줘라. 그리고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어? 파워포인트까지 올려놓고. 11번, 위기학생 학부모와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그 책으로 보세요. 다 이쪽 말에 나오니까. 요 책입니다. 학부모 상담.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우승감 때문에 문제다. 이 동네도 좀 애들이 우울할 수 있죠. 네, 우울감. 근데 우울감을 치료하는 백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소속감과 자존감에. 그래서 특히 담임 선생님은 1인 2역을 통해서 소속감을 자꾸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네. 그래야 이 우울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그 품을 쓴다면 이렇게 소속감과 우울감을 압도하기. 앞으로는 이제 작가로서 이런 책을 내려오고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개콘처럼 퇴근 시간을 지켜야 돼. 퇴근 시간, 저는 절대 퇴근 시간 샀어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더군다나 아무리 좋은 강의도 오래 가면 안 돼. 그죠? 네, 우리 9호로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자, 선생님들 지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명함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계속 낯설은 일이 벌어질까요? 안 일어날까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까요? 그럼 저한테 상담을 주시면 저는 뭐 워낙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좋겠습니다. 자, 우리 스트레칭하는 차원에서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 제가 연수를 뭐 수백 곳을 다녔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들어오셔서 톤이 이렇게 높아, 밝아, 맑고. 선생님도 학교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예, 공감하시죠? 네. 예, 저는 그건 전쟁이 거의 다 됐어요. 예, 교감 선생님도 리더십이 있으신가 보다. 예, 고맙습니다. 끝낼게요. 예.